이제 시험 보러 이동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코스 시작합니다. 아니 이렇게 갑자기 실격이 돼서 불합격이 될 수도 있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그때부터 긴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장례 시험. 언제가 차가 많이 없어요. 네? 불안해요. 그러면은 1시 반 할게요. 시험 신청. 도로 주행 시험은 5만. 제가 탈 차입니다. 아무래도 도로는 위험하다 보니까 긴장되는 것 같아요. 잘할 수 있겠죠? 오늘도 주행을 하러 왔는데요. 어렵더군요. 많이 어려워서 그렇게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은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익숙하지 않을까. 출첵 완료. 도로 주행하러 갑시다. 가방을 안에 넣고 지금 운전면허 끝나고 다시 가고 있는데 역시 허리가 아픈 것 같아요. 긴장을 좀 바싹했더니 그래도 첫날보다는 훨씬 많이 좋아져서 많이 연습했냐고 그러더라고요. 전 연습을 한 적이 없거든요. 칭찬받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도 마지막 도로주행 수업을 하러 왔는데요. 원래 긴장은 안 되는데 약간 퇴근길 어두워서 살짝 라인 같은 게 안 보일까봐 그런 게 조금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운전 잘하기 때문에 사실 내일 시험이 걱정이에요. 오늘 운전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D코스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D코스를 열심히 암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잠깐 쉬는 시간이어서 여기 사무실 쪽 쉬는 공간으로 들어왔는데요. 역시나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는데 우선 퇴근 시간이어서 차가 꽤나 많이 막히더라고요.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건 없었는데 그냥 어두워서 조금 긴장도가 올라가서 연습을 했고요. 뭔가 하루 뒤에 계속 연습을 하니까 감을 잃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일 시험은 잘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 오늘 연습도 화이팅!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 당일이에요. 사실 지금은 긴장이 별로 되진 않고 어제 연습한 코스가 B랑 D코스였으니까 A랑 C코스가 잘 생각은 안 나요. C코스는 많이 해봤는데 A코스는 한 번밖에 안 해봐서 만약에 A코스가 나오면 긴장을 할 것 같아요. 연습 시험이 끝나고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셔서 1종을 따지 왜 2종을 선택했냐라고 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셔서 그래도 진짜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따가 제가 이 코스를 밟으면서 와야 하는데 잘할 수 있겠죠? 도로주행은 불합격이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신호위반이나 경로이탈, 차선변경 뭐 이런 걸로 많이들 불합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데 소리를 잘 들으면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와, 왜 이렇게 오늘은 차가 또 없지? 다들 시험을 나갔나? 이제 시험 보러 이동합니다. 전 두 번째예요. 순서가. 그래서 첫 번째는 참고를 하고 두 번째 때 시험을 보는데요. 세윤님은 두 번째 준비되셨죠? 네, 코스 선택합니다. 방학사거리에서 우회전한 다음에 상계교 다리 건너가지고 쭉 가서 공주회전입니다. 됐습니다. 대원대로 천천히 가시죠. 5점으로 합격을 했거든요. 신분증, 사진 한 장, 만원, 합격 점수, 합격 점수.
네 가지 가지고 잠깐 면허증 잠깐 면허증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가시려면 네. 4시 이후로 가시고 오늘 못 가시면 한 달 이내 가시면 됩니다. 4시 이후로 네, 가세요? 네, 지금 가시면 4시 되겠네요. 그죠? 아, 모바일 면허증이 필요하면 추가 5천 원 내면 되고 그다음에 영문 면허증이 필요하면 9천 원 내면 됩니다. 그죠? 합격했어요. 합격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차에서 내렸죠? 네. 아니, 대구로 서는겨. 아, 도로면허 시험장 그쪽에 내. 그쪽에 내려주는 게 아니고. 네, 그 주변에. 도로 합격했었으니까 내가 안에까지 태워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몇 번을 붙었어요? 한 번에? 아, 네. 아이고, 돈 벌었네. 돈 벌고 마음고생 안 하고 시간 벌고. 저는 바로 운전면허증 만들려고 왔어요. 대기 인원이 77명인데 오늘 한 3개 정도 발급 받으려고 해요. 오늘 바로 발급 해봐야 또 다음에 번거롭게 안 와도 돼서 한 번에 다 하고 가려고 했는데 앞에 대기 인원이 77명이나 있다고 해서 좀 여유롭게 기다리려고. 다 합격, 합격, 합격. 완사랑 신분증 사진요. 여기요. 모바일 면허 필요하세요? 네. 15,000원요. 네. 그게 총 3가지인가요? 영문까지? 네. 네. 성하고 이름 다 대문자로 적어요? 네. 3번 창구에서 성함 부르면 찾으시고요. 10분 정도 걸립니다. 이동하세요. 모바일 어플에서 사용하신 비밀번호 4자를 눌러주세요. 그거 확인하고 사용하시면 돼요? 네, 끝인가요? 네, 끝났습니다. 어,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운전면허증 발급받았어요. 하루만 이렇게 바로 발급까지 완료를 했고요. 집에 가서 시험 꿀팁을 오늘 합격했는데 꿀팁이래. 꿀팁이랑 어떤 식으로 봤는지 이야기 좀 풀어드릴게요. 아, 나 오늘 날씨도 좋구만. 합격하기 아주 좋은 날씨였어. 아, 예뻐. 운전면 합격해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이채윤! 이채윤! 썰을 좀 풀어드리자면 제가 오늘 시험 볼 때 첫 번째 순서가 아니라 두 번째 순서였어요. 2인 1조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앞에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걸 다 참관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감점이 나신 거예요. 교차로에서 차선이 없는 구간에서 이제 차선 변경을 해서 들어가셨단 말이죠. 그때 7점이 감점되셨어요. 그래서 93점인 상태였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정지선을 넘으시면서 정지를 하셔서 이제 아예 실격이 되고 아니 이렇게 갑자기 실격이 돼서 불합격이 될 수도 있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그때부터 긴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심장이 너무 쪼이듯이 아파가지고 와 또 어느 코스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A, B, C, D 코스가 있었는데 그분은 D 코스를 가셨어요. 근데 D 코스가 정말 쉬웠거든요. 그분이 D 코스가 나왔으니까 저는 D 코스가 나올 확률 줄잖아요. 어쨌든 아 무슨 코스가 나올까. 제발 B 코스랑 A 코스가 조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어려웠고 제일 많이 안 해봤던 코스란 말이죠. 그래서 아 B 코스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B 코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 머리가 새하얘지는 거 있죠. 그래도 출발을 했습니다. 시동을 켜고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3초 정도 있다가 끈 다음에 우측으로 가야 되니까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이 꺾어서 들어가고 이게 번거로운 게 너무 많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속도가 났나 봐요. 그래서 속도적인 부분에서 점수가 5점 감점이 되고 무사히 들어와서 95점으로 통과를 하게 되었어요. 꿀팁을 좀 드리자면 우선 필기는 많이 풀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요즘 폰에서도 요 앱 있거든요. 이 앱을 깔아서 틈틈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정답만 밑줄을 쳐서 외운다. 이거 다 안 풀어도 반만 풀어도 시험장 가서 잘 칠 수 있을 거예요. 장례 기능은 우선 아무래도 처음 차를 모는 거잖아요. 긴장하는 건 좀 뒤로 하고 선생님이 하시는 그 말 행동을 그냥 통으로 이렇게 딱 동영상 찍듯이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 바싹 집중하면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장례 기능은 너무너무너무 쉬웠어요. 도로주행은 영상을 많이 보는 건 정말 중요해요. 많이 보는 건 중요한데 그 20분, 30분짜리 영상을
외워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부분만 외운다. 이 영상을 찍은 상황하고 본인이 시험 보는 상황은 정말 달라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이거예요. 도로가 공사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제가 시험 볼 때도 그랬거든요. 연습 때 충분히 잘하셨다면 그 연습 때만큼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시험에 임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아무래도 이번 영상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는 과정까지 찍는 게 저의 목표였었는데, 운전할 때 집중이 안 되거나 방해가 될 수가 있어서 그 과정을 담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해요. 하지만 대충 이런 흐름대로 수업 듣고 그 다음 필기 따고 기능시험 봐야 되니까 수업 듣고 기능시험 치고 이 과정들을 그냥 약간 전체적으로 담은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식으로 발급까지 받아야 하는지 생각보다 간단하고, 제 영상 보시면 정말 별거 없어요. 정말 별거 없으니까 운전면허를 딸 때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담아봤는데, 합격을 할 수 있어서, 한 번에, 그것도 뭐든지 한 번에 합격을 할 수 있어서 와 진짜 다행이다. 물론 불합격이 되면 유튜브 강의 뽑을 수는 있겠지만 아유 그러고 싶진 않고요. 그럼 운전면허 준비하시는 채소분들 모두 다 화이팅!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합격했다!